이사주는 금년에 64살인데 현재 연봉을 1억 정도 받아요. 1억. 사실 뭐 연봉 1억이 뭐 이렇게 많다면 많고 뭐 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젊을 때 연봉 1억 하고 한강 넘어가지고 1억 연봉 1억을 받는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사실 40대 중후반 되면 다 웬만한 데서는 직장을 관두고 나와야 되는 시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50대 중후반만 돼도 거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 정도인데 지금 60 넘어가지고 한갑 60 중반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봉을 1억을 받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럼 이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주를. 네, 이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축을에 태어난, 정화가 축을에 태어났어요. 축을에 태어나면 잡기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잡을 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개, 신, 기. 자, 여기에서 없을 때는 임수도 격이 되고 경금도 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토도 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잡기운을 잡을 때는 공기가 1번, 신술 충명운의 여기가 2번이다. 이유는 뭐냐면 사령일 수가 중기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9일, 3일, 14, 18일을 사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잡을 수 있고 4번, 5번, 6번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4번, 5번, 6번의 경우는 5번, 6번, 이게 6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5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투가 안 된 것 중에서 강한 걸로 격을 잡으면 돼요.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중기에서 격을 논할 때는 투가 안 된 것 중에서 강한 걸로 잡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뭘로 봐야 되냐? 봉기가 그냥 그대로 투가 안 되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 사주는 축중 기토가 투안에 올라가기 때문에 격은 편인, 식신격에 해당이 된다. 식신격. 자, 식신격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격이 식신격으로 딱 결판이 나면, 식신격으로 격이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격된 사주인지, 박직된 사주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격이 되면, 격이 성격이 되면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반대 급부로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다.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무제 사주입니다. 정화가 축중 신금이 지장간에 박혀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노출되어 있는 재성은 없다, 이거예요. 네. 노출되어 있는 재성은 없다. 자, 그래서 충미충을 해서 신금이 튀어 올라왔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신격에, 우리가 식신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논할 때, 첫째 식신격은 재성을 용신한다고 그래서 재성. 정가이든 정제든 편제든 상관없다. 재성을 용신할 때는 관살이 없을 것. 그 이유는 식신은 재성이 있으면 재살하지 않고 재성이 있으면 먼저 재성을 생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식신을 지켜주는 것은 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신격에 재성이 있으면 격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식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편인인데, 편인을 재성이 제거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식신이 자기 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두 번째는 편가를 용신합니다. 이거는 재산하는 개념입니다. 재산.
제사라의 개념은 일가를 보호한다. 항상 정관과 편관의 차이는 정관은 일간이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관의 역할인데 반해서 편관은 정관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팝니다. 편관이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때로는 격에 따라서 제격의 공급 정제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용신해서 비경급제를 다스려야 될 때는 편관을 용신하고 그 외에 또 한 번 편관을 쓸 때가 양인격에 편관을 씁니다. 양인격에 1차 용신으로 편관을 쓴다. 이유는 뭐냐면 양인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관으로 다스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간을 꽉 물러라 그러면은 편관이 그때 써먹는다. 그 외에는 거의 편관을 용신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편인격, 정인격에도 편관을 용신할 때가 있지만 그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양간일 경우에 양일간의 경우에 정관과 합을 한다. 이게 정관과 합합니다. 네 번째는 음일간일 경우 정인과 합을 한다. 이럴 때도 성격이다. 식신격은 때로는 격을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격을 버릴 때가. 격이 묶인, 이거는 묶인 거예요. 격이 묶인 경우에요. 다섯 번째는 기식치살. 이때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한다는 건데, 이 경우는 천간에 재성이 없어야 돼요. 천간에 재가 없고 천간이 살인상실 살인상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편관과 인성이 있는 사주도 괜찮고 편관과 정관이 있어도 돼요. 살 또는 관, 관도 무관. 그러나 편관이 있는 사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때는 인성을 용신할 때는 재와 인이 서로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신유수로에 태어나서 임수, 계수가 투관됩니다. 투관되면 용신이 없어도 다른 용신이 없어도 이런 용신이 없어도 이걸 갖다가 금백수충이라 합니다. 금백수충으로 승집된다. 자, 7번에는 갑을목이 갑을목의 계절인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병화나 정화가 투관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화 통명이라고 해요. 이 자체도 용신이 없어도 승계됩니다. 이와 같이 옛날 사람들이 금백수청 목화 통명이라고 별호 특별한 닉네임을 붙여준 것들은 대단히 좋은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금백수청 목화통명 사주들이 고위공직자도 많아요. 고위공직자도 많고 뭐 국제변호사, 사회적으로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 사주들도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덟 번째는 경금, 신금이 해자축을
해작초월에 태어나서 이때는 조가 시급하단 말이에요. 금이 추울 때 태어나면 금이 아주 차요. 아주 차. 그렇기 때문에 조가 시급해요. 그래서 이때는 관사를 용신한다. 관사, 화를 용신한다. 오행으로. 그래서 저럴 때도 성격으로 본다 이거예요. 조우 때문에 그래요. 조우 때문에. 자, 여기에 한계라고 해당이 되면, 여기에 식신지, 여기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주, 여기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냥 성격이에요. 성격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사주는 뭘로 성격됐을까요? 자, 식신격에 식신이 나타났는데, 식신이 나타났는데, 천간에 인목, 인성이 있어, 편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정관이 있어요. 자, 격을 인성, 편인이 그냥 그대로 깨버렸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식신을 버리고, 예. 식신이 깨졌으니까. 버리고, 치살. 살인상생 구조. 살인상생. 정관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이 사주는 정관을 용신하는 구조로 돼. 그래서 5번 항목에 5번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로 판단한다. 자, 정관이 말이에요. 정관이 일간과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 정관이 일간과 합을 하고 있는 사주. 남자는 직장운이 아주 좋아요. 직장운이. 예. 그다음에 여자가 정관과 일간이 합을 한 경우는 정관이 내 거거든, 내 거. 이런 경우도 여자는 직장운도 괜찮을 뿐더러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언제 이혼하느냐? 임수를 깨고 들어올 때 이혼해요.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서나, 대운에서 말이에요. 무토운이 오지 않으면 이혼 안 해요. 이혼 안 해요. 무토운. 이 무토가 와가지고 정관을 깨버린다. 지금 을목이 기토를 극하기 바빠가지고 무토를 극하기가 힘들어. 이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무토가 와서 정간을, 이게 합이 풀리려고 그러면, 정임 합이 풀리려고 그러면요, 뭐가, 임수가 와도 풀리고, 정화가 와도 풀리고, 무토가 와도 풀리고, 개수가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신금이 와도 풀려요. 또 있나? 아, 병화가도 풀리겠네, 병화. 이 다섯 개가 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에서 들어오면 이 합이 풀려버립니다. 합이 풀리면 정관이 내 게 아니냐. 합이 풀리면 정관이 자유로우면 항상 일간 거예요. 그리고 합이 풀렸을 때 정관이 풀리면서 깨져버리면 이게 일간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일간 게. 그때 관제가 발생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안 오면 대운에서 세운에서 깨는 거는 그 당해 연도만 좀 약 힘들게 가고요. 대운에서 이런 상황만 오지 않으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문제는 무토가 올 때예요. 무토가 올 때. 자, 이런 경우는 풀린다 하더라도 임수가 병화가 와가지고 풀린다 하더라도 비견이 급작 하나 더 들어온 거거든. 신금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이때는 금생수 해주는 경우거든요. 개수로 풀린다 하더라도 개수가 풀리면 이때는 안 좋아요. 정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편관이에요. 정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편관인데 정관을 이미 그 사주에서 쓰고 있을 때 편관운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관을 쓰고 있을 때 편관운은 관사분잡이에요. 그런데 편관을 쓰고 있을 때 운에서 정관이 들어오는 것은 관사분잡으로 보지를 않고 그냥 편관이 강해졌다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 그 사주에서 정인, 인수를 쓰고 있는데 편인운도 아주 안 좋습니다. 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정인을 쓰고 있을 때 편인운이 아주 안 좋은데 편인을 이미 그 사주에서 이미 쓰고 있어. 쓰고 있을 때 정인운은 그냥 편인이 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을 볼 때만 그래요. 운을 볼 때만. 사주 원국에서는
간사 군잡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운을 볼 때는 달라요. 사주를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사주는 자, 축구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가 시급한데 조가 시급한데 조를 안 봐도 됩니다. 왜? 일간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병정화일간은 해자축월에 추운 거를 가지고 조를 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불이기 때문에 불이 추울 리가 뭐 있어? 불이 불은 춥지 추워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거꾸로 또 얘기하면 임계수가 4-5월 더울 때 태어나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덥다고 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기가 시원한데 일간 자체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조우를 논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 사주를 종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충미충을 하고 있으니까 정화가 오로지 미토에만 통근하고 인목에도 통근하긴 해도 약하게 통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종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격이 되려고 그러면 천간에서 서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천간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종격이 뭐예요? 달을 종자. 응? 이거는 그들만의 세계예요. 자,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응? 뭐예요? 다른 게 서로 이물질 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백인들만의 세계가 흑인이 끼면은 그들만의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자만의 세계에 호랑이가 꼈다. 그럼 그들만의 세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격이 되려면 이와 같이 서로 상충하는 게 천간에 나타나면 종으로 볼 수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냐면 식신 재살격 이런 경우도 종으로 보면 안 된다. 아무리 신약해도 종으로 보지 말아라. 이 사주는 종이 안 된다. 이겁니다. 종이 될 수가 없다. 자, 일간이 좀 약한 편입니다. 운로를 볼게요. 운로를 보면 자, 이런 운들은 다 좋아요. 그러나 이런 운들은 좋지 않습니다.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왜? 정화가 신약한데 이 왕성한 토기가 많은 일간을 슬기라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인목이 축토를 그걸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더 신약해진 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운은 좋지 않았고 이런 병술은 좋았습니다. 자, 유검이 지지로 재성이 오는 것은 괜찮아. 지지로 재성이 오는 것은 기식치사에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운들도 일간을 강하게 해주니까 좋았겠죠. 이 개대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정간을 이미 쓰고 있는데 개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편간이거든. 편간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간사감잡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기업에 부장까지 가 있다가 이 시기에 자기 잘못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이럴 때는 그냥 나와야 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 시기에 퇴직하게 돼. 그리고 이때도 직장생활 좀 하다가 이 임대원에 들어와가지고 연봉 1억을 받고, 이때는 연봉 1억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그랬어요. 1억을 받고, 임대원은 뭐냐? 정관이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정관이 하나 더 들어온 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연봉 1억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4살이니까 3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 5대운도 좋아요. 5대운은 정화에 자기 걸룩이 들어왔어요. 이때 좋습니다. 자, 신금은 이제 재성이 들어오는 이런 운은 좋지 않습니다. 재성이 들어오면 이 인성을 깨거든요. 기식치살이 안 돼. 기식치살이 안 되면 어떻게든 식신이 정간을 극할 것 같지만 이 경우는 그래도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기토가 임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 합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대운에도 정화에 자기 제왕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운은 괜찮다. 그래서 이때는 조도 뭐 조우라기보다 일간이 강해지는 운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식치사를
고생에서는 기식지살이 식신이 천간을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임상을 해보면 안 그래. 그래서 저는 고수에 뭐라 뭐라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직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크게 그 기본 베이직을 벗어나지 어차피 식신을 지지해서 버리나 청간에서 버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식신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청간에 올라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방대학 4년제 지방대학 부총장 사주도 이 기식지살 사주거든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식지살 사주들이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식신격이니까 어떨까요? 격은 어떻게 격이 깨졌든 어쨌든 식신격이니까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대단히 머리 좋고 편의를 쓰고 있어요. 대단히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뭐 학문 예술 이런 쪽으로 그 좀 잘하고 잘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도 한 6개월 잠깐 공부해가지고 건방도 시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단히 집중력도 있고요. 잘 머리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정관을 용신하는 사람들 그게 있어요. 대의명분 중요시합니다. 지금 대의명분 내가 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크게 흔들림 없이 간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이 있으면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쪽팔리는 걸 되게 싫어하고 내가 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는 걸 좋아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묵묵히 자기를 잘 헤쳐나가는 그런 사주의 유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통변은 기식지살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통변해봤습니다.